한국 영화 기대작 세 편을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이순신의 명란대첩을 바탕으로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이순신, 후내와 고사님하세요.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최민식과 류승룡을 필두로 조진웅, 김명곤, 이정현 등 연기파 배우들이 가세해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어옵니다. 아닐 것도 거정 도적질 안 한 놈이 어쩌다 아냐는 빙진이란데? 이름은 이제부터 도치. 영화 군도는 조선 후기 탐관오리들이 판치는 망할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은 의적들의 액션 활극입니다. 네가 그놈을 만날 때도 된 것이고 나리 그간 무고하신게라. 영화 군도는 7월 23일 개봉합니다. 니놈들이 바로 그 화적대들이구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국세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바다에 둥둥 떠다니냐고. 응? 떠댕기네? 그래 떠댕긴다고 쳐. 응? 아 그것만 찾으면 완전 팔잡히는 건데 그 한두 놈이 덤벼들겠어요? 영화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고려의 습격을 받아 국세가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을 둘러싸고 이를 찾는 해적과 산적 그리고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통쾌한 대격전을 그린 액션 어드벤처로 올여름 극장가를 시원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줄 기대작입니다. 영화 해적은 8월 6일 개봉합니다. 천지TV 서유심입니다. 조용하고는 확연히 틀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겨. 어? 등신 마냥 파 하면 뒤지는겨.